일본 기시다 총리가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국물을 복납했습니다. 벌써 여덟 번째로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내각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라는 문구가 적힌 화분이 제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시작한 봄 제사, 춘계 예대제에 맞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보낸 국물입니다. 2021년 취임 이후 벌써 여덟 번째인데 대신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는 스가 전 총리 등도 마찬가지로 전쟁 미화 논란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시진의立場でのこととして理解しており、政府として見解を申し上げる事柄ではないと認識しています。 기시다 총리와 달리 일본 정부 강요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던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 담당상이 참배했습니다. 23일에는 일본 초당파 의원들의 참배도 예정돼 있는데 매년 찾고 있습니다. 数多くの先生方に早朝からこうして参拝においでをいただいたこと、さぞかし戦没者ご慰霊の皆様も喜んでいただいていることというふうに理解をいたしております。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기시다 총리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